자, 금리 변동성을 이용한 전략을 조언을 해주시려고 하는군요. 포스코, 현대제철, HMM, 펜오션, KB금융과 같은 주로 경기 민감주들을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네, 이제 뭐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영향을 계속 받다 보니까 뭐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 기회를 조금 다져가지고 기술주들을 좀 한번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히나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굉장히 좀 이제 횡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 후에 지금 조정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DDR5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이슈로 시작으로 이런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이런 기대감들이 좀 들고 있고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한 그런 변수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장에서 나스닥 종목군들을 좀 그래도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법인세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런 흐름들이 사실 기술주의 부담은 될 수가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 산업이 전반적으로 계속 기술주들이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반도체 쪽도 그렇고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앞서 말씀드린 항공우주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다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고부가 가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도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시스템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부분에서는 성장이 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런 산업이 성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금리나 이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투자에 조금 손을 안 나가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거는 맞지만 일단 산업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뭐 이제 뭐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그리고 뭐 HMM 이런 종목군들을 좀 꼽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HMM을 기준으로 제가 여러 가지 산업으로 뿌려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한번 저번 주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전히 HMM과 펜오션이 이 BDI 지수를 바탕으로 굉장히 상승을 했고 BDI 지수가 상승했으니까 이제 SCFI 지수까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 그리고 이 해운 업황이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이제 최대 실적 기대되는 이런 부분들로 이 종목군들이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잘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움직임들 그리고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감주 쪽으로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같은 이런 이 철강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물론 생산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지만 사실 이렇게 운송하는 부분에서도 좀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원자재 같은 경우는 약간의 조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스프레드 확대로 영향을 줄 것이고 전반적인 또 이런 업종에 대한 상승세를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구리와 철강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업황까지 다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뭐 경기 회복은 되고 있지만 아직 뭐 엄청난 회복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그와 관련된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외적인 변수에는 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회를 포착해서 이런 민감주들 좀 위주로 좀 접근을 일단 해보시고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너무 한 번에 많이 들어가시기보다는 이제 차곡차곡 물량을 매집해 나가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조정이 좀 많이 나올 때 이럴 때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KB금융 같은 경우 이제 금리에 대한 이슈들이 발생이 될 때마다 뭐 이제 금융 쪽으로 은행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더불어서 이제 생명보험과 이제 손해보험 쪽도 실적이나 코로나 기저 효과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좀 같이 꼽아봤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꼽아오신 종목 중에 기술주는 없는데 네. 기술주는 어떤 종목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쪽으로 좀 보통 금리 인상기에 성장주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종목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갖고 오신 종목들이 금리 인상기에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네네. 여기에 기술주 또한 금리 지금 이제 매집을 해볼 수 있는 예, 기간이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 인상 이슈와 어떤 수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장에 전반적으로 불안감을 형성시키는 게 금리에 대한 이슈잖아요. 사실 뭐 그 전날에 시장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금리에 대한 그런 변동성이 생긴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뭐 차곡차곡 비둘기파적 발언을 했지만 선진 은행들이 이제 금리 인상 시기를 좀 앞당긴다거나
아니면 그거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이 됐을 때 사실 시장에 불안감이 생겼고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일본에서의 그런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금리가 많은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제 같이 얘기를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컨셉을 좀 구분해서 봐야겠군요. 금리 인상기의 수혜 주인, 그렇죠. 원자재 관련주, 네. 그다음에 뭐 금융주,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 많이 빠진 기술주들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는 아예 두 가지. 그렇죠. 예, 두 가지로 나눠서 컨셉을. 보셔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인상기에는 이런 종목군들도 보시되 제가 그래서 이제 물량을 차곡차곡 모아가자고 말씀을 드린 게 사실 지금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것들은 뭐 앞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이런 민감주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 흐름에서 언제든지 뭐 앞서서 삼성전자를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으로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고 또 금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거나 수급적인 부분이 돌아오게 됐을 때 사실 관심이 갈 수 있는 부분은 또 기술주이다 보니까 네,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에서도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원자재 관련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꼽혔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 10% 넘게 하락하면서 추세를 좀 이탈하는 움직임이에요. 단기 이평선을 하회하면서 혹시 어떤 이슈인지 아십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뭐 사실 지금 바로는 좀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